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주력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캠시스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다음에 서울반도체, 마지막으로 서지시스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는 특히 어떤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캠시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전일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살짝 윗꼬리를 좀 달린 모습입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과 생체 정보인식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주로서 스마트폰 부품주로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상승했던 움직임에 대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어서 레이저 센서와 초음파 센서를 제외하고 모든 것은 이제 카메라 센서로 교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생산되는 테슬라 제품에 대해서 바로 투입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를 거래처로 두고 있음으로써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가 테슬라의 카메라를 좀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수혜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121선 거래량이 이동평균선에 좀 저항을 좀 맞는 모습이지만 사실 9월 달에 지수 하락으로 인한 하락세 이후에 좀 매물대 소화 과정이기 때문에 부정시 좀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그룹사 3사 중에 셀트리온의 글로벌 판매를 독점 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셀트리온이 개발한 자사 항암제 베그젤마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데 이어서 식약처 승인 허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판매에 대한 흐름들이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 셀트리온의 가장 주력 종목인 램시마에 대한 SC에 대한 부분이 유럽판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이번에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럽 학회를 통해서 의약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상당히 큰 낙폭이 큰 가격 관계로 좀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201선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지지를 받고 있고 지난 7월과 8월 달에 단기 반등 이후에 눌림목 자리가 좀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딱바닥 자리를 좀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좀 상승 기대감들을 가져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캠시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력 종목으로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으로는 캠시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살펴봐 주셨습니다. 캠시스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테슬라가 카메라 기반 시스템을 늘리기로 하면서 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10% 넘게 오르면서 다시 2,000원대에 진입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오늘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유럽에서 램시마 SC에 대한 호평을 받는 등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봤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가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유진이었습니다.